KT입니다. 네, 저희 오늘 촬영은 강남 2호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강남 2호점에 3년은 왔어요. 원래는 서성역처럼 주소지는 편입니다. 빨리 설렘으로 보내주세요. 누군지 가고 싶어요. 안 돼!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장미 선물하실 때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꽃말이 뭐예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꽃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미는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홍색상 장미예요. 사랑사랑 클라죠? 분홍색상 장미 꽃말은 영원한 사랑, 행복한 사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연인 간의 선물, 부부 간의 선물로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장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장미 보여주시겠어요? 흰색상의 백장미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미입니다. 백장미 꽃말은 이제 순결, 순진, 존경, 그리고 매력 이렇게 여러 가지 꽃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장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화형이 예쁜 노란색상 장미예요. 인기가 좋은 편이에요. 귀엽게 생기고 동글동글해가지고요. 노란 장미의 꽃말은 성취도 있는데 질투도 있고 이별도 있어요. 꽃말에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은 좀 추천해드리기가 그렇네요. 그렇지만 예뻐서 잘 나가는 장미야. 성취라는 꽃말이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기도 합니다. 다음 장미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다음 장미는 이제 빨간색, 굉장히 강렬한 색상의 장미죠. 빨간 색상 장미의 꽃말은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 난 굉장히 너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라고 할 때 선물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장미일 것 같아요. 매력적인 색상이에요. 파란 색상 장미고요. 주로 이제 남성분들한테 선물할 때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장미 색상 중 하나입니다. 파란 색상 장미의 꽃말은 현재는 기적이에요. 과거에는 불가능이었다고 합니다. 왜 불가능이었냐면 예전에 다른 색상 장미들은 다 품종이 다 개발이 가능했었는데 파란 장미가 불가능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불가능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 이제는 최근에 이제 파란 장미를 만드는 개발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부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장미 하나 남았어요. 흑장미고요. 굉장히 치명적인 장미지 않나요? 치명 치명. 저 꽃말조차도 영원한 나의 것이 뭔가 치명적이지 않나요? 네, 꽃 선물하실 때 굉장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하고요. 이제까지 강남 2호점 엘리 KT였습니다. 감사합니다.